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과학TV 정PD입니다. 윤자가 또로로 떨어져서 공. 공으로 됐지요. 경. 공짜장 썰전 3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 네. 사장님, 네. 김들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2회 때는 조금 조회수가 올라왔어요. 10만 네. 명이 넘어섰습니다. 아이고. 네. 다음 차 수에는? 3회 차에는? 네. 20만. 20만. 자, 네.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30분. 30분? 30분 모래시계. 네. 예. 자, 지난 화요일이었죠? 19일 날 자정이었는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법원이 송 전 대표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당내 금품 수수에도 일부 관여했다는 점이 소명이 됐다고 하면서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하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는데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재명 대표는 구속시키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송 전 대표는 구속을 시킨 겁니다? 아, 그동안 말이죠. 그 우파단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유창훈 판사를 좌파 판사다. 네. 신상 털고 말이죠. 사진도 공개했던데? 네. 가족 사진도? 네. 그러면서 그렇게 압박을 가했는데 이게 무슨 법리를 다 떠나서 내가 이번에도 송영길 풀어주면은 이제 완전히 좌파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된다라고 네? 압박받았던 것은 아닌지. 실제로 법조인들 얘기에서 그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대요.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네. 게다가 또 대법원장이 이제 바뀐 마당에 물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극우 성향이다 이렇게 판단할 근거는 많이 없지만은 네. 그래도 바뀐 환경 속에서 내가 그래도 이 정부에 협조하는. 정권에 대항하는 네. 이런 윤짜장에 협조하는 이미지를 줘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네. 네. 법리를 다 떠나서 네, 저는 그런. 뭐 법리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원래 이 사건 자체의 수사는 이정근 돈봉투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정작 저는. 그 사건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실제 압색도 들어왔고 탈탈 털렸지만 이정근 돈봉투 관련해서는 딱히 나온 게 없었다. 네. 그래서 검찰이 뭔가 하긴 해야겠고 나온 전략이 이제 그 미래와 먹고 사는 연구소, 뭐 먹사연. 먹사연이라고 하는 어떤 외곽 조직을 털어서 한 약 2년 동안에 그 먹사연이 유지되기 위해서 들어갔던 모든 자금을 다 송영길이 수사한 걸로 일단 기본 큰 와꾸를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서 이제 이렇게 디테일로 들어가서 이제 뭐 어디 그 여수에 무슨 뭐 상공회에서 누구를 만나서 뭘 했는데 왜 다음날 무슨 뭐 거기 돈이 들어왔나는 둥 그렇게 쭉 물어갔는데 이것도 만약에 그 자체만 갔을 때는 사실은 한번 이제 뭐 변호사들이 나름 거기도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법리로. 네.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날 당일날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그 당일날 이 검찰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의견서를 그러니까 이 공소장을 허접하게 쓰고 그 다음에 역으로 이제 의견서를 당일날 그냥 폭풍같이 쏟아부어갖고서 변호사들이 좀 약간 방어권 행사를 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영장 실질심사 끝나자마자 네. 송영길 전 대표 변호인들이 네. 부랴부랴 의견서를 그랬죠.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불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늦었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이 사건 네. 뭐 녹취록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법 쪽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녹취록이 되게 상당히 많아서 지금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 20명이 곧 한 명 한 명 네. 소환이 될 텐데 많이 위험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재판 네. 이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도 네. 재판장이 더 세게 네. 더 세게 그 판단을 했는데 이 변호사는 뭐 했을까요? 그 변호사가 혹시 우리가 아는 변호사 아닌가요? 네. 정철 폐 변호사. 네, 여기 뭐 네. 되게 익숙한 변호사일 텐데. 네. 네. 정철 폐 변호사. 네. 자, 아무튼 검찰은 이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은 윤관석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이제 또 돈을 조달한 혐의를 받은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3년을 네.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년 1월 말에 이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유 참 이거 선거 앞두고 정말 굉장히 막 그렇게 이 준비된 소송 같다, 준비된 재판 같다라는 느낌 좀 받네요. 네. 작년 6월에 말이죠, 이 돈봉투 사건으로 몇몇 의원들 이제 구속영장 네. 이제 치려고 하는 마당에 국회가 회기 중이니까 이제 그 불체포특권 그렇죠. 있는 그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체포동의안을
냈어요. 그랬죠. 그때 이제 국회에 한동훈이가 나와가지고 네. 체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이 동의 요청을 하면서 네. 여기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들. 네. 맞아, 맞아. 맞아. 당신들도 돈 받았고. 네. 그런데 당신들이 이제 표결한다. 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거 보고 제가 빡치죠. 이런 싸가지 없는 싸가지 없는 놈을 야 이 새끼야 네 핸드폰 번호나 까라는 얘기가 저는 그걸 보면서 실시간도 날 뻔했어요. 목이 간질간질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실상은 아 이것들이 진짜 민주당을 정말 엿같이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런 한동훈이가 당연히 국민의힘도 엿같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 화요일 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화요일 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네. 원고를 윤석열이 피고 윤석열에게 승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골 때리는 사건이죠, 아주. 네, 원래는 이제 원고 윤석열, 네. 피고 문재인이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정권이 바뀌어버렸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네. 피고 윤석열, 원고 윤석열이 됐어요. 네. 네. 원고 대리인 한동훈이 되어버렸고, 원래는 박범계였어야 되는 피고 대리인. 아, 피고 대리인. 그렇죠. 아유. 너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다 그냥 서로 입적적적 다 그냥. 예. 예.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이제 받아들인 건데요. 네. 서울고법 행정 1-1부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쪽에 네. 많은 사람들이 1심 판결이 워낙 완벽했기 때문에 2심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네. 이게 결국 뒤집혔습니다. 근데 이제 뒤집혔다기보다는 네. 이게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네. 그 1심에서는 잘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제가 1심을 잘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네. 1심의 내용을 갖고 그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네. 2심을 보면은 1심에서 잘 다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징계, 2020년 12월에 있었던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 절차 장관 시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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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 1심에서 다뤘던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급이 없다는 건 뭡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징계 내용만 놓고 따져봤을 때 2심에서도 아마 다른 결론을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워낙 1심에서 디테일하게 네. 이 그 내용을 잘 다뤘기 때문에 그 1심에서 법무부에서 고용했던 변호사 승소로 이끌었던 법무부에서 고용한 변호사를 잘랐어요. 잘랐어요. 잘랐는데 그것도. 어떻게 잘랐냐면 카톡으로 잘랐습니다. 카톡으로 잘랐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이제 애초에 법무부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의 법무부에서는 이 소송을 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의지도 없었죠. 뭐.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그 저는 법조계가 되게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스포츠 도박 그러니까 뭐 야구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이 어떤 승부 조작을 하면 그건 아주 엄청난 징계를 때리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스포츠 조작과 뭐 승부 조작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딱 결론이 난 거를 뒤집기 위해서 대놓고 그냥 패소하기 위해서 패소할 결심. 뭐 추미애 장관도 18일 날 글을 올렸고 김태현 기자도 거기 그 기사의 제목이 패소할 결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 이거죠. 일단 그 법원이 그 성명 준비 명령을 내렸는데 네. 이거를 제때 안 냈어요. 그리고 저기 윤 쪽에서 증인을 여러 명 냈는데 그렇죠. 이 말하자면은 윤의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네. 강조해야 할 법무부에서는 증인이 빵명. 빵명. 그래서 저기 박은정 검사가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했는데 그냥 쌩 갔어요. 모른 척, 안 들리는 척. 그 노홍철이 항상 이런 표정으로 항상. 네. 이걸 보면서 아, 이 친구들은 이걸 패소로 유인하기 위해서 네. 애를 썼구나. 그래서 한동훈이가 패소했으면서도 굉장히 이제 표정 관리를 하지 않았겠는가. 네. 뒤에 가서 웃지 않았겠는가. 아니, 그렇다면은 곧바로 지금 사실 상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고를 해야죠. 상고할까? 안 하죠. 안 하죠. 이 심이 너무 퍼펙트해서 네. 우리가 상고할 마음이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다음 국회, 이제 22대 국회가 되겠죠. 네. 22대 국회에서는 저는 이러한 어떤 짜고 치는 것도 승부 조작에 해당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입법 절차가 나와야 한다고 봐요.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일단은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1심에서는 분명히 윤석열이가 직권남용을 했다. 그렇죠. 수사 방해, 감찰 무마, 네. 아, 그리고 또 판사 사찰. 그렇죠. 직권남용이야. 직권남용이죠. 적폐청산 수사 때 그렇게 한동훈 윤석열이가 많이 써먹었던 직권남용. 거죠. 네. 이거를 그 윤석열이가 임기 끝나면은 곧바로 누군가 고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고발을 하면 일단은 그 이게 직권남용권과 관련해서는 1심은 인정했고 2심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단 말이죠. 네. 네. 이대로 그 상고 없이 확정이 된다면은 네. 이미 1심 결과만 갖고도 그 내용만으로도 이미 그 직권남용을 걸 수 있겠다. 확정심이 되니까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윤석열이가 임기 끝나면은 네. 평화나무는 제일 먼저 네. 구약을 다 외운다. 아, 구약을 다 외운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야. 뭔 개소리야? 요거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요거 4개월 남았거든요. 선명법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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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들어가서 김건희가 경찰에 나와가지고 네. 아, 부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민수기만 외우면 된다면서요? 민수기 아, 민수기만 외우면 내 인정하겠습니다. 민수기만 외우면 인정한다. 한자도 틀리면 안 돼. 아, 한자도 한자도 틀리면 안 돼. 민수기 네, 알겠습니다. 민수기만 네. 내가 한번 샘플로 네. 아, 인정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이제 화요일 날 그 원고 윤석열이가 이제 피고 윤석열과의 싸움에서 결국에는 네. 이제 뭐 결정이 났지만은 네. 그게 난 그날 그게 서울중앙지법 별관에서 네. 일별관에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서관에 있었습니다. 아, 그런 시간에 같은 시간에. 네, 같은 시간에 서관에 있었는데 어떤 저는 판결을 받으시러? 검사로부터 징역 6개월에 처해달라는 구형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요? 네. 뭐 그 줄리제프는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게 다음 달 1월 21일 날 이제 선고가 되는데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전국 시절에 대학병원 전공의 파업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때 중외제약 리베이트 사건 관련해서 저희 열린과학TV에서 단독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 당시 팬데믹 정권의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들을 부추겨서 명분도 약한 의사 파업을 혹시 주도한 게 아니냐, 그렇죠. 부추긴 게 아니냐, 네네네.라는 어느 한 제보자의 제보를 받았었는데 네. 실제로 당시에 전국에 있는 병원의 의사들, 전공의들의 파업 그 참여율은 10% 미만이었는데 네. 서울에 예, 집중되어 있는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의 파업률은 80%를 육박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대학병원의 의사들이 그 전달, 그러니까 그 파업이 시작되기 전달에 중외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의사들이 예. 약 한 70억 정도에 대한 그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그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공의들을 부추겨서 명분도 없는 네. 예, 파업을 주도한 게 아니냐. 자기들 네. 이제 네. 비위를 가리기 네. 위해서. 나는 그런 제보를 받았고 물타기용 네. 일단 그거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네. 이걸 가지고 갑자기 생뚱맞게 의사협회 당시 최대적 최대집! 네,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최대집. 네, 저를 고발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2년이나 지나서 아 이게 여지껏 온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니요 수사와 재판 2년이나 지나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동안 묶여 있다가 KBS에 있다가 오 아하. 이게 2020년 9월 달에 보도했던 내용인데 네. 이거를 2년 뒤에 KBS 꺼내서 저를 기소를 한 거예요. 2020년 9월은 문재인 정권, 2022년 네네. 9월은 윤석열 네네. 정권이고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2년 뒤나 지나서 기소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지난 공판 때 네. 우리 변호사가 네. 재판장에게 미기를 한 거예요. 네. 검사가 현재 정치원수 PD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게 도대체 누구를 명예훼손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식을 해야죠.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검사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재판장이 지금 의사협회가 고발을 했는데 지금 보도한 내용은 그 대학병원 의사들이 전공의들을 부추겨서 파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누구를 명예훼손했다는 겁니까? 최대집입니까? 아니면 네. 어떤 대학병원의 뭐 교수입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검사가 어버버하고 말을 못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심지어 검사에게 공소장을 변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굉장한 치욕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정경심 교수 사건도 네. 그 공소장이 엉뚱한 게 그렇죠. 올라와가지고 변경하겠냐 안 한다. 네. 그래서 고집을 피우는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공소장을 새로 예, 지난 화요일 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그날인데도 네? 서면 제출을 안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구형을 하겠대요. 아~ 그럼 구형하시죠 했더니만 피고 정천수를 징역 6개월에 처해 주십시오. 아 벌금도 아니고. 네. 와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그냥 최후 진술을 했고요. 네. 다음 달 1월 22일 날 선고를 내린다고 하는데 아... 제가 뭐 벌금이라도 받으면 네.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막 여기저기서 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어쨌든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은 무조건 항고를 할 것 같고 네. 저희가 만약에 뭐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또 항소를 해야 되고 항소 예.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1월 21일 네네 아... 참 아삼사하긴 하네요. 네. 네. 이게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뭐가 나오면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리 재판 관련해서도 뭐 그렇게 영향이 있겠죠. 그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네. 아마 그렇게 진행되고 하나 메타기가 올라가면 다른 그렇죠. 재판 영향을 주거든요. 네, 네. 그런 얘기들이 오고 전혀 상관없어도. 네. 전혀 상관없어도. 판사한테는 일단은 선입견을 주는 거죠. 아, 그게 이제. 그래요. 네. 저도 지금 저기 김건희 관련 재판을 네. 받고 있는 중인데 네. 그 얼마 전에 판사가 그 공소장을 변경하라. 아 그래요?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변경했어요. 네. 집에 뭐 편지가 와서 봤더니 공소장 변경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변경됐나요? 뭐 그 무슨? 아, 근데 너무 복잡해서 제가 네.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호 변호사님이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 네. 조상호 변호사님하고 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하튼 뭐 욕보십니다. 6개월 네. 또 구형을 받고. 아유. 네, 정말. 오늘이 토요일인데 네.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게 녹화 방송이잖아요. 네. 네. 그 전에 뭐 결정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 인준을 추동하기 위해서 갑자기 지금 얘기 나오고 굉장히 지금 뭐 격론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른바 친윤과 비윤 간에 아주 격렬한 그런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네. 뭐 싸가지가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장해찬 의원이 예. 김용 국민의힘한테 싸가지가 없다고 그런 말까지. 근데 소위 비윤계나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네. 기본적으로 참 싸가지가 없어요. 아 예. 그러면은 그 대립구도가 형성되는데 영남 중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윤석열이한테 잘 보여서 다음에 네. 또 공천을 받아서 공천만 받으면은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그렇죠. 그런 의원들은. 한동훈이 우선은 좀 선대위원장부터 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을 하니까 그렇죠. 옳지 않겠냐.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아닙니까? 맞아요.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지금 정치 경험도 없는데 우리의 자산인 전략적 자산인 핵심 자산인 핵심 자산인 핵심 자산인 가장 핵심적인 인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인 우리 저 한동훈을 네. 이런 식으로 그 총선 때 했다가 잘못되면은 대선 때 못 쓸 카드가 되지 않겠는가. 아. 한동훈을 위하는 척 윤석열을 위하는 척 아. 하지만 본인들의 보신을 위해서 그렇지. 근데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은 정말 언어가 거칠어요. 네. 아니 이게 뭐냐. 어? 아니 윤석열 아바타가 나와버리면은 이거 다 지자는 거 아니냐. 다 죽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 당협위원장은 나 안 나간다. 아. 공천조도 안 나간다. 그래요? 그러고 있는 판이에요. 공천조도 안 나간다고? 네. 그게 왜 그런 상황이 되냐면 이제 지금 지난주 월요일인가 그 여론조사 꽃에서 네. 서울만 이걸 돌렸잖아요. 이렇게 ARS로. 근데 서초, 강남, 송파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전 지역을 다 민주당이 이긴 걸로 왔어요. 심지어 강동도. 강동까지. 용산도. 그런 상태가 아, 용서가 없어. 그냥 다 넘어왔어. 네. 그냥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지금 멘붕이 오네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심지어 서초도 그 홍익표가 지금 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차이가 뭐 이렇게 원사이드 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히 이제 지금 그 이 수도권의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에 대한 선거의 구도가 돼버리면 자기네들은 가평 잣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얘네들은 뭐 그냥 뭐 막 무슨 장재원이 윤핵관 뭐 물러나는데 정말 찐핵관이 오냐 막 그러면서 펄펄 뛰는 거고 근데 뭐 영남이야 그냥 우린 그건 모르겠고 그냥 일단은 그자마 지난 그 2020년 총선보다도 더 괴멸적인 그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수도권의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또 지난번에 그 강서구청장 선거 네. 그 참패를 할 때 그때 내가 내년 총선 개표 방송 한번 네? 미리 예언해 보겠다. 네? 아 강남 서초 송파
여기도 박빙이네요. 여기도 박빙이네요. 그렇게 예측하더라고요. 문제는 네?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입장에서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이 당선이 되는지는 관심이 없답니다. 아 그래요? 예. 아하. 지금 예. 중요한 거는 역시 자신들의 미래를 답보시킬 수 있는 참모들이 얼마큼 진입하느냐. 아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네. 이 혹시 모를 그 그야말로 네. 궁박한 상황에 놓였을 그렇죠? 때 네. 자기들의 어떤 지켜줄, 그런, 네. 네. 수비대 역할을 해줄 그렇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국회에 들어갈 네. 것인가. 그래서 네. 현재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이가 추대되는 모습으로 들어가더라도 결국 한동훈이를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쌍두마차가 필요한 겁니다. 아. 견제마가 필요한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견제마를 현재 누구로 밀고 있느냐라는 것이 현재 저희 열린감TV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인데 야,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법률비서관 주진우입니다. 주진우? 그 주진우? 아니야. 이주진우. 네. 이주진우가 아닙니다. 네, 네. 저 주진우입니다. 네, 네. 네. 검사 출신 주진우. 네. 네. 뭐 대충 말씀을 드리면 윤핵관 네. 친윤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다 자진사퇴 를 하는 모양수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김기현이나 뭐 장대원이나 과연 자진 사퇴일까요? 캐비넷의 힘. 네. 네. 문제는 이제 찐윤으로 불리는 사람들, 대통령실의 참모들로 알려져 있는 네. 사람들이 대거 지역구로 출마를 하는데 대부분 부울경으로 네. 안전한 지역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안전빵. 네. 과연 거기가 안전할 거예요 이제 이번에? PK는 아닐 겁니다. 부산은 아닐 거예요. 네. 지금 PK도 많잖아요 지금. 아무튼 60명, 70명 선이 들고 있어요. 네. 그럼 대대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들이밀겠다는 겁니다. 그 현역 중진들을 다 밀어내고 네. 60명, 70명을 박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혁신했다. 네, 공천 혁신했다. 그렇죠. 구태들을 싹 몰아냈다. 맞아요. 싹 네, 그렇게 모양을 잡아갈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 주진우가 어디 지역구로 출마할 예정인지 아십니까? 부산 수영구인 걸로 알고 부산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 부산 수영구 현재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저 전봉민이 아니에요? 맞아요. 전봉민. 전봉민. 예. 그 기업 토호. 예, 전봉민 이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네. 재산 1위입니다. 아, 나이도 젊은 친구가. 네. 그 아버지가 MBC 기자한테 네. 그 3천만 원 뇌물을 주고. 맞다, 맞다. 그 스트레이트. 포착이, 네, 네, 스트레이트. 네, 포착이 됐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부산 지역 토욕 세력으로 건설업자인 전 의원의 아버지 전모 씨가 네. 회사 비리를 추적 취재하는 MBC 기자한테 3천만 원을 매수하면서 네. 우리 끝까지 가자. 아, 돈도 많은데 3천만 원. 전봉민이가 어떻게 공천받았는가를 네. 송영길 그 수사하듯이 네. 들여다본다면은 뭔가 많은 걸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송영길이 10분의 1만 해서 나올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이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다가 그렇지, 잠시. 은근슬쩍 다시 복당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예. 복당을 하고 나서 네. 이 사람이 각성을 했는지 네. 갑자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 상임위도 잘 추석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더니만 시민단체에서 주는 의정활동상 1등을 심지어 1등을 했어요. 어용단체 아니에요 혹시? 네. 아닙니다. 그래서 1등을 했는데 이 사람을 결국 날리겠다는 거예요. 네. 수영구는 지역구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거기에 주진우를 앉히겠다는 겁니다. 한 장관은 술을 안 해요. 못 마십니다. 비와는 술 정말 좋아하거든요. 속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기에는 한 장관은 과거 같지 않죠. 옛날에야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던 때는 서로 상의하고 말고가 있겠어요. 그때도 뭐 이런저런 의견 충돌이 없지 않은 건 아니죠. 특히 여사님이 옛날 같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부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자기들 말 잘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지요. 정말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두 분 뜻대로 잘 이해하고 실행해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주진우 비서관입니다. 아니 뭐 국민의힘에서는 의정활동 열심히 한 걸 쳐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당이 아닙니다. 아, 네, 그 기본적으로. 수영구가 네. 네. 저와 함께 김용민 TV에서 맷 대통령에 출연하는 강은경 변호사의 이제 민주당 당협위원장이에요.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강은경 변호사가 강은경 변호사는 요즘도 맨날 뭐 안진거리랑 같이 그 양평 뭐 아, 이거 하나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지금 네.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뭐 야씨 주진우 기다려 뭐 와봐 뭐 막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요즘 하나 밀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김두일 작가가. 네. 조국 신당설 이게 나오잖아요. 네. 조국은 신당은 적절치 않다. 조국은 지금 상태에선 무소속으로 나가다. 어디가 좋겠냐. 부산 수영구. 아, 왜냐하면 주진우 붙으시겠다. 네. 아니, 왜냐하면 조국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 검찰개혁, 그 검찰개혁의 이 기득권의 피해자니까 그래서
나는 뭐 윤석열 검찰과 싸운다라는 거를 주진우랑 붙으러 내려오면 미리 이제 강경 변호사랑 예선을 한번 후보 단일화. 예전에는 우리 그런 사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둘이 한번 붙어서 이기는 쪽이 주진우랑 이제 한 번 더 싸우는 거야. 그러면 뭐 이 총선에 대한 굉장히 열기도 뜨거워지고 제가 이제 맷 대통령 같이 녹화하고 나서 밥 먹으면서 이제 강 변호사한테 슬쩍 흘렸더니 자긴 좋대요. 조국 장관님 네. 한번. 야, 근데 그 주진우가 이렇게 그 위상이 네. 높은 줄 몰랐어요. 그게 왜 그랬나? 이유가 네.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께서 네. 여사께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난번 우리 오빠잖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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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오빠가 김진우. 김진우잖아요. 네. 진우라는 이름을 되게 좋아한다. 아, 그렇게 기쁜 뜻이. 그렇다면. 그래서 그렇다면, 예전에, 네. 예전에 또 다른 주진우 한 명. 아, 네, 네, 네. 이 주진우. 네. 네. 그쪽하고도 친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아, 이름 때문에? 이름 때문에. 이름 때문에. 근데 왠지 설득당하려고 해. 자, 아무튼 이 문재인 주진우 그래요. 전 검사가 과거 주식시장에서 박재벌로 불렸던 전직 검사 출신 박수종 변호사. 아우, 박수종 또 잘 알렸던. 금융범죄를 봐준 문제가 있는 사람.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와 수십 번 연락을 주고받았던 문제도 있었고요. 네. 중대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와 수많은 통화를 하고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민주당, 네,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가 주목하는 문제의 그 인물인데 이 당시에 이 금융범죄 관련된 사건이 유야무야 됐었거든요. 아이고. 그야말로 매뉴얼이니까. 예. 이렇게 주진우 검사는 장관과 유착을 해서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의 주인공이고 네.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사실상 영전돼서 검찰 독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네. 제가 참 여담인데 주진우 기자하고 친했을 때 네. 주진우 기자가 주진우 검사를 열나게 씹었던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씹었나요? 근데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주진우가 주진우를 씹네. 네. 아. 네. 예. 아무튼 기억이 납니다. 이 주진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건희 오빠 김진우와 김진우. 함께 이제 외곽과 내각을 맡고 있는 투진우, 투진우로 알려져 있고 투진우, 투진우. 그 두 사람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네. 투진우, 쌍진우 그 두 네. 사람이 윤석열의 장인원으로 모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썰을 저희가 풀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분이 바로 김충식 씨. 아, 충식이 형. 네, 네. 여기서 또 충식이 형이 또 등장을 하네 또. 예. 그래서 그 김충식 씨와 그 투진우 이 세 명이 모종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썸씽을 벌이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열린광TV에서 네. 특종들이 곧 보도가 될 예정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네. 김진우 네. 또 충식이 형. 네. 충식이. 아 충식이 형 아우, 기운도 좋아.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현역처럼. 윤석열 네. 김건희 부부의 입장에서는 이 주진우가 네. 한동훈에 비교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군만하지 않고 네. 시키는 대로 따라주는 사람. 까라면 까는. 그렇죠. 아, 특수무예 한동훈은 좀 깐족깐족하면서.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실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가끔은 좀 이렇게 올라살라고 하고 그렇지, 하고. 그렇지. 주진우가 요것 때문에 합니까? 네. 이게 사실은 한동훈이 그걸 못해. 정권에서는요. 아 맞다 맞다.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데. 주류와 비주류. 네.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데 윤석열이가 이거 꺾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아예 안 마시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한동훈이는 안 마신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재벌 총수 이재용도 야시 마셔. 네. 딱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 이제 이재용이가 실려 나가고 네. 최태원이는 엘리베이터 가가지고 했는데. 예. 그런 상황인데 그 한동훈이는 정말 술을 못 마신다고. 그건 뭐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취한 상태에서 온갖 말들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네.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네. 근데 같이 취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네. 듣기만 해. 말똥말똥하게 뜨고 가만히 있다. 얼마나 이게 사실 괴리감을 느끼겠어요. 스트레스 받죠. 어떻게 보면 이제 50세 갓 넘은 젊은 일개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본인이 본인 이름으로 추미애 전 장관을 향해서 일개 법무부 장관 따위가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었죠. 일개 장관이요. 일개 장관이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현재 여권의 대선주자 1위로 등극이 됐거든요. 그 사람을 1위로 만든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끝!